그럼 이제 그 생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나요? 네, 아이들 어렸을 때는 네. 그냥 맨 처음에는 너를 낳아주신 분이 따로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면 어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엄마도 그거는 몰라. 지금 알려주지 않아서. 근데 나중에 네가 크면 더 알아볼 수도 있고 네. 만나자고 신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어떻게 임신이 되고 네. 또 어떻게 출산했고 어떻게 입양을 선택했는지 이런 얘기는 아이들이 좀더 크면서 물어봐요. 예,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 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 그럼 나를 낳은 게몇 살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사실 10대일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 저는 얘기해 줬어요. 네. 몇 살이야? 했더니 네. 그때는 그게 별로 자각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자기가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네. 그 나이 때 낳았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예, 알게 되죠. 그래서 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씩 조금씩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양 가정에서 만약에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신 중재 기간에 전화가 온 거죠. 네. 친부모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러면은 네. 입양한 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혹시 그런 전화를. 아니요. 지금까지는 없고, 현재 법으로는 네. 생모 쪽에서 먼저 그런 요구를 할수 없게 해놨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입양 아이가? 부모나 입양아 쪽에서 아. 만나고 싶어요 해야 되니까 네.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요. 대신 생모 아, 쪽에서는 자기 연락처가 바뀌거나 이사를 가면 네. 만나고 싶은 분들은 꼭 남겨놔요. 저 이렇게 바뀌었다. 꼭 여기로 네. 연락 달라. 예, 네. 이렇게 있고 가끔 입양 부모님 중에는 그런 정말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나중에 그쵸, 네, 생모가 그쵸, 우리 아이 다시 찾아간다면 어떡하냐 네. 이러지만 네, 현재는 그렇게 할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연결해 주지 않죠. 아, 그러면 남겨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게 남겨놨는데 다음 해라도 우리가 아 이제는 아, 뿌리 찾기가 찾으면은, 됐다 예, 했을 때 아, 마침 작년에 네. 번호를 남겼어요. 그럼 아이 쪽에서는 너무 아, 기쁜 일이죠. 아 나를 잊지 않고 네, 있었구나 그러네. 이렇게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이제 그 힘들게 입양, 그 힘든 절차를 거쳐서 입양까지 하셨는데, 다시 이걸 또 파양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이유 아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쵸. 하시나요? 참 너무 그건 힘든 일이고 모두에게 네.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네. 쉬운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으셨던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 심사를 다 하는데도요? 그럼요. 왜냐하면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상할 뿐이잖아요. 아, 나는 아이가 말좀안 들어도 당연히 잘해줄 것 같아. 예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는 다 우리 애 예뻐하면서 키웠거든. 근데 정말 아주 낯선 아이, 그리고 나를 별로 엄마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이는 당연하죠. 그런 아이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거는 정말 생각지 못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딸을 맞이해서 3년간 정말, 아,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도 없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수 있는지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의 엄마들도 왜 산후우울증이거나 아이를 여러 키우다 보면 한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입양은 전혀 다른 아이라는 게 이게 아주 함정이에요. 내가 예상도 못하겠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이 아이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아니면 그쵸. 이전에 어떤 경험 때문에 뭔가를 거절하거나 그러는 건데, 우리가 볼 그쵸. 때는 그냥 나의 노력을 다 거절하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계속 거짓말해? 너는 왜 계속 뭘 자꾸 훔쳐?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왜 동생을 계속 괴롭혀? 이렇게 되면 그 문제 행동만 보이니까 계속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아이는 또 이미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익혔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방어하면서 계속 속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잘못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아이를 이렇게 입양하셨던 가정 중에 한 3, 4년 안에 난 진짜 얘더 이상 못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신생아 때부터 잘 키웠는데 이 입양 말하기가 잘안 되고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하는데 좀 부모님이 역할을 잘 못하신 거예요. 예, 두려워서 그런 얘기도 잘못 나누고. 그럼 아이는 계속 내가 그럼 버림받을 만한 난 뭔가 나쁜 애야, 난 뭔가 부족한 애야 이걸 가지고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부모는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도 않고 네. 이러면 당연히 갈등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 사춘기 이후부터 이제 또 빵 터지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네.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낳은 자녀는 그렇게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얘랑 진짜 내가 끊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쵸, 그쵸. 끊어봤자 안 끊어진다라고 네, 알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입양 자녀는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 왔기 그쵸. 때문에 얘 때문에 우사했으면 얘를 다시 끊어버리면 되지라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입양할 때 그것에 이제 싹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거는 평생 가는 거고 내가 입양 부모가 된다는 건 평생 이 아이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녀를 낳으면 입양인의 자녀로 크는 아이들이 또 내 가문에 계속. 이거는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아 불쌍하네 내가 좀 잘 키워보지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신중하고 우리가 정말 왜 꼭 입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낯선 아이를 내가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나를 거절하는 아이를 내가 정말 품어본 경험이 있는지 잘 없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건 예상 못한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죠. 그 이 파양을 많이 하는 뭐 시기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입양한 지 뭐 1년째라든지 뭐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큰 아이를 입양한 경우는 네. 한 3, 4년 그때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해는 첫 해, 둘째까지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봐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막 못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네. 본인이 선택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가도 이게 변화가 없을 때 네. 자꾸 끝을 생각하려고 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비 넘기면 이제 그냥 네, 쭉 네, 가는. 네. 아, 그 이제 활동하신 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네. 이제 국내 최초로 입양 3자를 위한 자조 모임. 네. 입양 3자를 위한 자조 모임 어떤 모임인가요? 처음 들어보셨죠? 입양 네. 3자라는 단어. 네. 그동안은 입양하면 입양 부모, 입양 아, 이렇게 둘만 그쵸?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입양아 뒤에는 이 아이가 이 땅에 있도록 한 생부모가 네, 있거든요. 친부모. 그쵸. 네. 네. 근데 이 3자가 네. 이렇게 동등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입양기관에서 양측을 못 만나게 그쵸. 했었고 네, 저희도 네.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우연히 한 생모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네. 우리들의 만남이 입양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자가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네. 주변에 이제 계시던 네. 생모 선생님, 입양인들이 네. 이제 아름아름 아름 오면서 이 자조 모임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이 모임이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이를 낳은 생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연하게 아유 참 무책임하게 버렸다. 네. 솔직히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쵸. 그러니까 왜 안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쵸, 그쵸. 근데 이런 이야기를 생모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얼마나 수치 속에서 네. 숨어 지냈고, 네. 그것을 가족들한테 말 못 하신 분은 평생 여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아이를 떠나보낸 달이 되면 알아 누우시는 거예요. 이미 내 몸에는 아이를 낳은 흔적이 있고, 근데 아이는 없고. 근데 비슷한 원령의 아이가 막 걸어다니면 미칠 것 같죠. 그쵸. 아이 생일날도 너무 힘들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어떻게든 나를 찾으면 만나야지 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입양인도 막연히 그냥 나를 버린 나쁜 엄마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생부모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고 그때 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왜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듣게 되고 네. 보내고 나서 하루도 그 아이를 잊지 않고 뭐 기도했다, 계속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네. 꼭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생부모도 내가 보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쵸.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정체성 네. 혼란을 겪다가 아, 이렇게 성인이 돼서 뿌리찾기도 네. 하고 네. 나를 만나러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서 배우면서 아,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다시 만날 때 입양인은 정말 성장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생모 선생님들이 더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고 네. 입양인들한테 입양 부모한테는 생모를 우리의 경쟁자로 보지 않고 네, 네. 내 아이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같이 끌어안도록 그런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조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네. 토크 콘서트로 이제 하면서 세상에 이제 계속 흘려보냈죠. 그 자조 모임은
이미 이제 연락하고 지내는 그 가정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입양인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다른 성인 입양인이 나오고 생모도 나랑 상관없는. 아~ 왜냐면 연결된 분은 사실 또 거기서 솔직하게 그쵸? 얘기 못할 수 있죠. 근데 서로 다 상관은 없지만 아~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도 그랬겠다. 아~ 나한테 이런 얘기를 못했겠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부모와 입양 부모와 입양자가 네. 이제 그 직접적 연관된 사람이 아니고 네. 각자 그렇죠.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입양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이제 맞아요.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렇죠. 그 사람들의 같이, 이야기를 마치 같이 뜨게 되면서 네. 큰 그림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아 그럼 거기에 이제 참여한 이제 입양 아들도 네. 아 우리 엄마도 이제 맞아요. 이런 이유에서 할 수 있겠구나 네, 네, 이런 네. 이해의 폭을 더 넓힌 맞아요. 거군요 이게 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너무 좋은 모임 네,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입양 자조 모임도 하시고 입양 기관도 이끄시고 실제 입양도 하신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양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그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네. 입양에 대한 어떤 편견과 환상을 좀 내려놓고 네. 아주 현실을 잘 네.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좀 그게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아이를 고르지 않도록 최대한 네, 아이에게 필요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자 여자 고르거나 네. 나이를 고르거나 이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거절당해서 해외 입양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다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점도 전환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잘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아이를 그 선택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이, 네. 성별 뭐 이 정도일 것 네? 같은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어떤 가정은 혈액형 네. 맞춰달라. 아, 혈액형까지? 네. 그 이왕이면 쌍꺼풀 네. 있는 아빠가 쌍꺼풀 있으니까 닮아 보이게 뭐 아무래도 너무 다른 얼굴을 좀 네. 외부에서 보기에도 네. 금세 알아차릴 것 같으니까 네. 어떤 가정은 좀 깐깐하게 그런 걸 얘기하시고 어떤 가정은 그냥 네. 매칭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기도 하죠. 그럼 이제 기관에서 어디까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저는 기관의 실력이라고 봐요. 아, 그것을 네. 무조건 다 수용하면 결국은 힘들어지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그쵸. 계속 거절당하고 네. 이게 상품이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아이 편에 서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살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네. 어떤 아이를 키우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기관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기관은 아이의 편에서 일을 잘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입양인들의 기록 자체가 많이 네. 왜곡됐었어요. 입양부모에게 편하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미혼모의 아이라거나 아니면 부모가 죽었다라고 예전에 해외 입양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또 지금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생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입양될 때 네. 아이의 정보, 기록, 중요한 물품 같은 거 같이 잘 받아서 네. 아이의 입양 가정으로 옮겨줘야 아이는 자기 역사가 유실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부모가 책에도 나왔지만 아이를 위해서 옷을 하나 사서 입혀놨는데 네. 입양기관에서 데려가면서 그 옷을 또 다 벗겨놓고 기관에서 가져온 옷으로 입혀간단 말이에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아이를 신분을 세탁해서 네. 깨끗한 곳으로 옮긴다 아마 이런 생각이셨겠지만 네. 아이 입장에서는 내 생모가 나한테 건네준 되게 중요한 물품이라서 그게 있고 없고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랑 아주 다르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그동안은 되게 내 생략이 됐었죠. 이게 또 뭐 그 기간도 이제 어쨌거나 뭐 실적이나 평가 이런 네. 것들이 뭐 얼마나 성공시켰냐 그쵸, 이런 거 할 테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 성사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맞아요. 그건 이제 나라에서 네. 잘못을 했는데요. 네. 입양 건수당 지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 당연히 입양기관은 열심히 입양을 시키는 게 그쵸. 예,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이거는 정말 나라가 너무 잘못했죠. 예, 우리나라의 아이를 그냥 그렇게 민간기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고 지금은 네. 공공에서 그것을 하도록 네. 전부 이제 옮겨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가져오는 중이라 약간 좀 버퍼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